이번 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 야구인들과 야구 팬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이번 대전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 짓기로 했던 새 야구장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이글스 구단도 난감한 상황인데 허구현 KBO 총재는 야구장 인프라 개선이 안 되면 한화가 대전을 떠날 수도 있다며 정치권에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 한화이글스 선수 자격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던 송광민 전 선수. 이후 곧 야구장이 첫삽을 뜨는 줄로 알았다가 최근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논란으로 건립공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광주, 대구 등 타도시의 메이저리그급 야구장들이 큰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선수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 야구장 건립을 누구보다 바랬기 때문입니다.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새로운 신축 야구장에 아빠가 여기서 뛰었었어, 야구를 했었어. 이제 그런 거 이제 솔직히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뭐 마음이 아프죠 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역의 야구 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입지 선정을 놓고 오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 2019년 결정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큽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과연 이 야구장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건지, 진정한 우리 한화 팬들을 위하는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총 공사비는 1579억 원으로 국비 200억 원, 시비 949억 원입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430억을 투자해 구단 창단 40주년인 2025년부터 새 야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화이글스도 난감합니다. 당초엔 3월에 철거를 시작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허태정 시장을 뺀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철거에 부정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 출신으로 첫 KBO 시장이 된 허구현 총재는 야구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화가 대전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 정치권의 새 야구장의 차질 없는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